어린이 보험 혹은 30세 이상 가입이 가능한 어른이 보험 도대체 어디 회사로 가입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저 보험왕 채널만 꼭꼭 지켜봐 주세요. 꼭꼭.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국자님 감사드립니다. 3월달 어린이보험 대반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반란이냐고요? 3월달에 각 회사마다 보험료를 많이 인하를 시켰다는 거죠. 특히 메리츠 화재 보험료 많이 인하됐고요. 또 KB손해보험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그리고 DB손해보험도 2월달에 보험료가 인하됐는데 3월달에 예정이율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보험료가 하락, 보험료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보험왕 그러면은 어린이보험 혹은 성인이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 도대체 어디 보험사로 가입을 해야 돼? 이런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각 회사마다 암은 하나가 싸고 이대질병은 하나이면 롯데, DB손해보험, 현대 각 회사마다 보험료가 할인이 각 회사마다 특약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특약 하나마다 각 회사로 찢어서 나눠서 가입을 하면 기본계약, 상해사망 후유장이 때문에 중복가입해서 보험료가 비싸게 가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험왕이 추천하는 30세 전에 어린이 보험 혹은 어른이 보험 같은 경우는 하나손해보험이나 혹은 이대질병 같은 경우는 현대 아니면 롯데, DB손해보험 이런 식으로 좀 비교해서 두 개의 세 군데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저께 출시가 됐던 3월 6일날 하나 어린이 보험이 출시가 되었잖아요. 보험료가 많이 저렴하고요. 연계 조건이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타사와 비교해도 매우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티켓 자체로만 봤을 때는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해사망, 후유장애 혹은 중환자실 입원을 딱 여러가지 연계 조건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약 자체로만 비교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보장만기 그리고 직업급수에 따라서 상이할 수가 있으니까 꼼꼼히 비교해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보험회사에서도 35세까지 어린이 보험이 연장이 되던가 출시가 되었어요. 원칙적으로는 30세까지만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5세 더 늘어난 예전에는 롯데 토닥토닥을 시작으로 훈구화재 어린이 보험 요즘에는 2월달 3월달까지만 판매가 가능한 삼성화재 내돈내삼이 출시가 되었죠. 또한 KB손해보험에서도 3월달 한시적으로 일단은 35세까지 어린이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바로 출시가 됐던 하나어린이보험에서도 35세까지 어린이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납입 면제기능, 특히 암, 뇌혈관, 허혈성, 후유장애 50%씩 납입 면제가 되잖아요. 성인보험은 뇌졸증 급성신근경색만 되기 때문에 솔직히 납입 면제 기능 면에서는 어린이보험을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성신근경색 권리 확률 통계치에 의하면 12만 명밖에 안 돼요. 전국 국민 중에. 하지만 허혈성 심장질환 그 안에 있는 협심증이 가장 높은 수치 100만 명 이상 일단은 진단을 받기 때문에 100만 명 이상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탑재가 된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보장 범위나 보장 한도면에서 어린이 보험이 일반 성인 보험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 혹은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 보험 혹은 서른이 보험으로 가입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3월달 한시적으로 어린이 보험 각 회사마다 경쟁해서 보험료를 많이 낮췄어요. 그런데 4월달 또 예정이율 인상으로 보험료가 또 내려가지 않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일단 4월달부터는 예정이율 인상되든 내리든 간에 그것보다는 위험률 증가로 인해서 각 보험사가 위험률, 손해율로 인해서 보험료를 인상을 시킬 예정이라고 하니까 4월달 보험료 인상 전에 3월 31일까지 무조건 어린이보험 혹은 어린이보험 지금 현재 각 회사마다 보험료를 많이 낮췄기 때문에 3월달 전에 미리 준비하셔라. 절대 골든타임은 절대 두 번 다시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3월달은 어린이날, 어린이 봄, 어른이 봄, 무조건 좋은 시기 때 가입하자. 보험료 저렴할 때요. 안녕.